과거 암호화폐 투자로 80억 원을 잃었던 스트리머 라일로가 또다시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라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콘텐츠로 트위치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97.6만 명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지난 6월 약 80억 원을 잃었다, 4월에 모에 홀린 듯이 역대 가장 큰 베팅을 했다, 죽지는 않았지만 종일 누워있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었던 BJ 라일로가 생방송을 통해 또다시 돈을 잃었다고 밝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가 돈을 잃게 된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죠. FTX의 부채는 100에서 500억 달러이며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인해 스트리머 랄로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랄로는 지난 12일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신청 후 피해 사실을 밝혔죠. 이날 랄로는 매매를 하다가 잃었으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낫다. 그런데 뱅크런으로 당하니까 기분이 부정, 분노, 우울, 타협, 수용으로 바뀌더라 라고 털어놨죠. 그는 총 1억 3천만 원 뱅크런 당했다라며 이어 차트를 보는데 심상치가 않더라. 누가 봐도 떨어질 걸 억지로 틀어막고 있었다라며 자고라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설마 뱅크런이 나겠다 싶어서 잤다. 그런데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출금 정지가 되더라 라고 회상했죠. 그러면서 로그인이 안 된다, 해킹으로 토큰이 유출됐다라는데 자작극 같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코인은 끝났다, 정이 다 떨어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약 반년 만에 암호화폐로 또 손실 소식을 알린 랄로의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역시 주식 코인은 하는 게 아니구나, 제작비 1억 3천으로 유튜브가 뽑으셨네요, 그런데 혹시 누가 암호화폐 하라고 칼 두고 협박했나요?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1억 3천만 원의 투자 손실을 본 BJ 랄로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